복음 전하는 후대 시대가 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준비를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세계 복음화는 여러 분야에서요 준비를 했습니다. 잘 이해 못할 겁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 재정 올바르게 하는 준비.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료 올바르게 하는 준비. 자, 앞으로 하는 거는 뭐냐? 이제는 올바른 제자들이 2, 3, 7, 5천 종족에서 골고루 일어나도록 만드는 작업을. 복음 전하는 후대 시대가 열리도록 우리가 해야 할 그릇 준비는 다락방 자료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류광수 목사는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두고 류광수 목사의 지도를 받아 진행한 다락방 교재의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편 방향으로 복음 편지와 새 생명 새 생활 등 모든 교재는 초창기 류광수 목사의 친필본, 초판본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과 뒤바뀐 목차를 바로잡았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의 경우 누락된 9개의 메시지를 복원하여 기존 65과에서 74과로 개편하였으며 전도훈련 교재 1단계는 누락된 12과를 복원하여 총 16과로 그 외 EBS 기초훈련과 EBS 개인양육 메시지도 초판에서 누락된 부분을 복원하였습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 기존에 있던 5과 관계중심 전도가 없어지고 전도체험이라는 내용이 실렸었는데 관계중심 전도를 복원,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뀐 목차도 친필본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전략의 경우 1993년 강의안과 두 번째 판본에 따라 뒤바뀐 목차를 바로잡았고 1993년 강의를 따라서 목차를 분류하였습니다. 전문교회 훈련도 원래 제목인 세계복음화 요원 훈련으로 교재명을 바꾸었습니다. 뒤바뀐 목차도 친필본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전도캠프 시대의 전도학은 한 과가 줄고 목차가 바뀐 것을 바로잡아 81과로 복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편 방향으로 류광수 목사의 강의를 듣고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EBS 기초훈련과 EBS 개인양육 메시지, 전도훈련 교재 2단계 1집과 2단계 2집,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전략 등의 교재는 류광수 목사의 여러 강의를 듣고 전도운동의 시간표에 맞게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신앙의 10가지 발판, 전도제자 30응답, 중직자훈련과 파송전도 위탁전도는 철저히 강의와 판서를 중심으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편 방향으로 현장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끄럽지 않더라도 전도 현장에서 사용한 류 목사의 현장 용어와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복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 편지의 경우 두 번째 만남에서 초판에 수록되었다가 삭제된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라는 석가에 관한 글도 현장성과 역사성에 따라 복원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전에 뭐 불교 이런 것 같은 걸 뺐거든. 자꾸 헛소리하고 질문하길래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것도 먼저 빼면 안 돼요. 왜 그러라는거 하니까 전도하러 가보니까 불교 신자가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넣은 건데 뭐 그 뒤에 자꾸 무슨 말이 있기 때문에 뺐는데 그것도 뭐 제 생각에는 안 뺐으면 좋았다.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야 돼. 조금 어때 면 말이 좀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가져가야 돼. 네 번째 개편 방향으로 오탈자와 성경구절 오류를 수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상 강의가 없는 기도응답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해당 월화집회 녹취록을 최대한 살려서 재편집하였으며 전도신학원의 구원론 강의화를 묶어 발간한 구원론은 오탈자와 성경구절 오류를 수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류광수 목사의 지시로 그동안 강의했던 구원의 길을 정리하여 훈련 교재로 출간합니다. 이 교재는 2월 15일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에서 강의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구원의 길 훈련 교재는 지금까지 선포된 류광수 목사의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고 그 내용을 상황과 대상자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불신자와 청소년, 새신자, 기존 신자, 사역자, 선교 현장을 대상으로 구원의 길 메시지 총 17과가 실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각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다락방운동이 일어나 복음 전하는 후대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기도합니다.